안녕하세요, 뚜부님입니다. 오늘은 백댕이님께서 구매해주신 2.5벨 엠박 4만원치랑 하늘 각대봉투, 흰색 각대봉투 하나씩 개별 구매해주셔서 총 43,000원치 물품을 구매해주셨습니다. 원하시는 건 골고루 부탁한다 하셨고, 까미삐 두부 위주, 그 다음 랩핑지도 넣어달라 하셨고, 할로윈 랩핑지는 꼭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모두 맞춰서 구성을 했어요. 뒤에 이렇게 쿠폰도 넣어드렸고, 그러면 백댕이님 구성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 먼저 원하신다고 말씀해주신 랩핑지가 들어가는데, 일단 먼저 랩핑지가 요거 넣어드렸어요. 수수와 유자 포시의 랩핑지 이거 한 세트 넣어드렸고, 그다음 제출처 토미 양면 랩핑지 이거는 이렇게 생긴 토미 이거 양면 랩핑지고 이것도 한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한 세트 들어가게 되고, 나 원하신다고 말씀해주신 할로윈 랩핑지고 이거는 하나밖에 이제 안 나와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원하신다고 말씀해주시는 분이나 B 랩박 구매해주시는 분께 넣어드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일단 랩핑지는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개별 구매해주신 이거 하늘색 각대 봉투랑 한 세트랑 그 다음 흰색 각대 봉투 이거 한 세트에서 이렇게 두 세트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거는 노란색 각대 봉투 조금 큰 사이즈인데 이거는 덤으로 제가 한 세트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아, 근데 이게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좀 세워서 구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2.5벨 엠박 4만원치 구성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떡메모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골고루 넣어달라 말씀해주셔서 골고루 넣었어요. 뿌시래기 선물 떡메모지 1건, 두부 체크리스트 떡메모지 1건, 베어 떡메모지 1건, 두부 분석 떡메모지 1건, 이렇게 해서 떡메 일단 먼저 큰 건 4건 들어가고, 인스 많이 들어가는데 놀이동산 매미 인스 1세트, 가을 두부 인스 1세트, 여운양 인스 1세트, 북극 여운양 공부 인스 1세트, 수수 인스 1세트, 이거는 그 체리 두부 인싼 세트랑 찜질방 메미 인싼 세트, 영화관 메미 인싼 세트, 미니 떡메는 요거 푸딩 미니 떡메모지랑 두부 미니 떡메모지, 포토카드는 호르츠링 포토카드, 삐 포토카드, 베이커리 포토카드, 카미 포토카드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포토카드들 한 세트씩 해서 총 4세트 들어갑니다. 제가 정리해주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도무송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3만원까지는 2배고 4만원부터 2.5배라서 그 점도 알아주시면 감사할게요. 그 스토팜에 잘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보시고 구매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먼저 버블티 도무송 1세트, 요거는 두부 도무송 1세트, 한복모찌 도무송 1세트, 요 겨양이 도무송, 그다음 요거 두부, 체리 두부, 횡단 두부, 다음 이거는 겨울 딸기 삐 도무송, 수수 향수 도무송, 수수 달 도무송, 이거는 찌우 도무송, 꽃놀이 수수 도무송, 유치형 까미, 빼빼로, 메리, 메모리, 이거 곰, 선물 수수, 선인장 까미, 붕어빵 까미. 일단 이렇게 먼저 넣어드릴게요. 이게 진짜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2.5배가 적용이 돼서 10만원치 이상으로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양이 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거는 퍼즐 까미 도무송, 다음 요정 수수 도무송, 이거는 상큼 주스 두 세트, 삐삐 좋아하신다 하셔서 삐삐로도 두 세트, 버블티 삐도 두 세트 이렇게 했어요. 다음에 나나까미 한 세트, 뽀까미 한 세트, 나 이거 체리 두부 한 세트랑 당근술의 두부 한 세트랑 두부빵 도무송 한 세트랑 마린룩 수수 키링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구성은 모두 완료를 해드렸고 이제 여기에다가 덤들 보여드릴게요. 자, 영수증이랑 쿠폰 먼저 들어가게 되고 덤은 하나씩 또 소개시켜드릴게요. 요런 케이크 베어 똥매 한 건, 이렇게 해야 되나? 다음에 이거 무지개 도무 인싸 한 세트랑 물총 도무송 한 세트, 미니 딸기 도무송 한 세트, 딸기 키링 한 세트, 유치원 무지개 한 세트, 주디 이거 머리띠, 그 다음 삐리보, 그 다음에 추추바까지 해서 이렇게 덤으로 9세트 정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거리 일단 다 떨어져서 제가 새로 시켜놨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드렸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할게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2만원 이상 구매해주셔서 이거 제가 렘봉을 넣어드렸어요. 렘봉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코스프레 삐디떼 이것도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 완료되었고요. 구매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오도록 할게요. 안녕.